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아, 이 차량은 모닝 빨간색이죠. 너무 이뻐요. 2010년식 고객분이 자동차 운전석 안쪽에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하여 의뢰를 하여 지금 이제 우리 가게에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는 외캐치를 열면 열리죠. 이렇게 잘 열리죠. 지금 제가 창문을 열어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내캐치죠. 이게 이렇게 힘없이 헐렁헐렁하게 움직이면 이게 지금 도화로에 있는 도화로 레버인데 오픈을 해준 역할을 하죠. 이렇게 딱 당기면 도화로가 착착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당이에요. 허당. 허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허당. 이렇게 피스 하나 빼고요. 피스 하나 빼고 내캐치 분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냥 쏙 빠지네요.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요 고리가 요 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안에 부러져 있어요. 저기 이게 4개치, 손잡이 레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찍기가 힘들어요. 요거하고 여기하고 같이 붙어서 일체형이에요. 그래야지 땡기면 이게 이렇게 땡겨지면서 문짝 도화력을 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 캐치, 내 캐치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키로수를 볼까요? 키로수는 13만 2,227km. 그렇게 키로수는 많이 안 탔네요. 그래서 이제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시킨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부속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5분이면 끝나죠. 작업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뭐 구독 저 소비자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금방 해서 금방 내가 차 그냥 수리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품이 도착했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빼야 되겠죠? 이렇게 분리시키고 지금 신품 온거 비교해 드릴게요. 자, 신품 요게 여기 부러졌죠. 이렇게 있는 게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니까 지금 요 레버가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겼을 때 도화력을 해제시켜 줘야지 안쪽에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품 보시면 아까 부러진 거저 분홍색 핀하고 내캐치 안쪽에서 당기는 레버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당겨서 이렇게 들어가면 조립이 돼요. 근데 여기 안쪽에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 여기 이제 피스, 나사 피스 하나 박으면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작업은. 피스가 하나 어디 갔나요? 자, 피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딱딱 당겨지죠. 이제 제가 문을 닫고 한번 안쪽에서 열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걸 갖다가 고객분들은 너무 세건 잡아 당겨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 플라스틱 재질이라 기름기가 좀 빠지면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